부추무침이랑 김치 그리고 콩나물이랑 김 넣고 볶음밥 만들어 왔어요. 여러분, 오늘은 칼칼한 곱창 전골에 소토닉 그리고 볶음밥까지 먹어봤는데요. 뜨끈한 국물에 소토닉 한 잔 마시니까 완전 힐링되는 기분이에요. 꼬슬꼬슬한 볶음밥은 역시 곱창 전골 먹으면 꼭 먹어줘야 되는 마지막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칼칼하고 뜨끈한 곱창 전골에 소토닉으로 힐링하시길 바랄게요. 잘 먹었습니다.